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에 대해 알아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합니다. 요즘 정말 유가와 금리,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서민 생활에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개별 소비세법이 일부 개정돼 시행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 좀 짚어주세요. 네, 이번 소식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가워하실 소식으로 보이는데요. 그 종전에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낮추었었습니다. 그런데 고유가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됨에 따라서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확대해서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 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유류비 부담 좀 완화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부 개정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가족관계 등록 사무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가 있었는데요. 네. 가족관계 등록 사무 관련 부책과 서류의 보존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가족관계 등록 사무 관련 부책과 서류의 보존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그리고 27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2년 넘게 사실 해외여행 왕래하기 정말 어려웠잖아요. 요즘 최근에는 아무래도 규제가 좀 완화되게 되면서 인천공항 여행객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이 돼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무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처럼 전시, 사변, 그리고 비상사태 등의 문제로 출국이 제한될 경우에 외국인의 규칙 사유 없이 체류기간이 도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서 비상사태나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으로 외국인의 규칙 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네, 좀 억울하게 이제 출국을 못해서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게끔 좀 조치가 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법률도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너무 깜깜이다.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옴에 따라 깜깜이로 처분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 난민 부부가 법무부 출입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가 당혹스러운 결과를 받게 됐는데요. 아내인 A씨는 6개월 연장이 되었지만 남편인 B씨는 3개월만 연장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남편인 B씨가 이의를 제기를 해서 남편의 체류기간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법무부의 난민 관련 깜깜이 처분의 근거가 난민인권센터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등의 소송에서 법무부가 패소하면서 공개가 됐는데요. 난민인정심사 처우 체류 지침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다만 출입국 외국인 청장 재량으로 소송 수행 예정 등 예정 기간과 기타 인도적 사유를 고려해 법정기간인 1년 안에 허가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특정 기간을 연장해 주는지 기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 좀 명쾌하게 선정 기준 같은 거 좀 공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했습니다.